이게 ASMR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지금 보니까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 소시아 시아입니다. 매주 1인 미디어 유튜버를 위한 동영상 편집 강좌와 영상 사진 촬영 액세서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오디오 장비 중에 마이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카메라 핫슈에 장착 가능한 착건 타입의 마이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리뷰 후에도 구입하신 분들이 좋은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셔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인터뷰나 강의 등에 아주 유용한 핀마이크 타입의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카메라의 렌즈가 촬영 컨셉에 따라 이제 바꾸어 쓰는 것과 같이 마이크도 어느 하나로 다 모든 것을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강의 컨텐츠만 만들거나 야외 행사에서만 쓰거나 하는 이제 좀 좁은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영상에서는 그만큼 맞는 마이크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이 굉장히 오디오 소음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강의 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학원이나 학교 등의 라이브 시스템을 살펴봐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그리고 편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핀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것도 바로 핀마이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티 브랜드의 V라브라는 모델입니다. 다시 꼽아볼까요? 예, 보이시나요? 핀마이크는 유선과 무선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유선 타입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유선 타입은 마이크 성능 대비에 무선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현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세팅하는데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무선 마이크는 좀 거리가 멀었을 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동이 좀 같이 카메라랑 같이 많을 때, 카메라 촬영자와 또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거리가 있을 때는 역시나 뭐 편리한 것이 무선 마이크겠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카메라나 레코더 혹은 스마트폰의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호환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선 잘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위치 조작을 잘못하거나 잘못 꼽아갖고 한다면은 뭐 사고가 일어난 거죠. 촬영 사고가. 그래서 오디오 소음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티 V라브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를 사용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요. 배터리는 이제 수은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디바이스 판별용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사용해본 기기는 뭐 여러 가지 다 사용해봤는데 다잘 되고 있었고요. 뭐 특히나 안 됐던 거 맥북 프로에서 이제 연결해서 나레이션을 넣거나 강의 뭐 목소리를 넣는 것들이 핀마이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갖고 저는 이제 USB 앰프 같은 거를 중간에 넣어갖고서 아니면 USB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맥북에서도 아주 잘 사용이 돼갖고 범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해서 이번에 소개를 해봅니다. 더군다나 핀마이크가 저렴한 제품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 자체는 굉장히 좀 브랜드 자체도 괜찮은 브랜드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질도 굉장히 좋고, 사운드 음질도 좋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분명히. 그리고 길이도 5m나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터뷰 영상에서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고정 촬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ASMR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지금 보니까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 4시 반이네요. 보통 냉력고 잘안 들어가고 칸을 이렇게 좀 접어갖고 하면은 들어가긴 하고요. 이 박스째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요새 크리에이터 팩도 팔고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잡대한 얘기는 하고 맵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네팅 효과를 여기서 넣어 줄 텐데요. 이제 전체에 비네팅 효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 레이어를, 적용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얹어주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해보신 것처럼 New 아이템 여기를 누르셔갖고 어저스트맨이 있죠?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아하 마이크 테스트. 아하 마이크 테스트. 여기를 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 달고요. 샷건 마이크는 저 어차피 가까운 거리 내에 있으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켜야 되겠죠? 아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카메라. 자, 싱크를 맞춰볼까요? 네, 뭐 이렇게 싱크를 맞추지 않아도 프리미어에서 이제 동일하게 싱크를 맞추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마이크를 모두 장착을 했어요. 저 뒤에 저쪽에 이제 샷건 마이크가 있고요. 이 카메라에는 V-LAV 핀 마이크, 유선 핀 마이크,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핀 마이크, 좀 저렴한 모델이지만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같이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를 따거나 할 때는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때가 처음에 있을 거예요. 샷건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무선이나 유선의 핀 마이크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이 이제 너무 울린다 그런 식이면은 보통 이렇게 박수를 쳐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잔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이라서 약간 공간이 있는데 몇 가지 배치를 좀 해서 좀 사운드가 이렇게 퍼지지 않게, 울리지 않게 좀 배치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샷건 마이크 같은 거를 좀 멀리서 사용하게 되면 울리는 음이 이렇게 이렇게 타고서 샷건 마이크로 다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요 근방, 여기서 이제 V자 위쪽으로 해서 최고 가까운 쪽을 먼저 이제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되도록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울린다 싶으면은 샷건 마이크보다는 오히려 핀 마이크 같이 좀 한정적으로 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샷건 마이크보다는 오히려 핀 마이크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우 따라서 뭐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1인이 아니고 2인이라면 두 개의 핀 마이크를 쓰여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개의 핀 마이크를 같이 소음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요. 뭐 물론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자체 믹서가 달려 있거나 그런 것들은 두 개의 사운드를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일반 DSLR이나 미러리스에는 그런 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옵션으로 사서 하던가, 아니면은 별도의 믹서를, 아니면 믹서가 되는 레코더를 준비하셔서 두 개나 2채널, 4채널, 아니면 8채널, 8채널까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믹서를 사용해서 하나의 사운드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를 레코딩을 따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카메라 2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핀 마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를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레코더를 준비를 해갖고 한 사람 걸 따로 따서 핀 마이크에서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샷건 마이크를 써서 울려서 두 사람이 담는 거, 두 사람 음성을 담을 수 있지만 현장감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고 울리게 되면은 목소리나 그 전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퇴색될 수 있어요. 다른 사운드에 묻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현장에서 항상 이어폰을 갖고 다니거나 헤드폰 갖고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더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사운드만 더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운드보다는 뭐 주요한 장면들 영상을 먼저 담고, 인터뷰 같이 좀 사운드가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체크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간편하게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교차 편집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마이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뭐 보기에는 핀 마이크 두 종은 뭐 차이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소음이 되는 것 같고요.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타고서 벽을 타고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울리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핀마이크와 샷건 마이크를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영상 퀄리티, 그러니까 사운드 퀄리티를 올리면서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마이크 중에서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그런데 둘다 이제 카메라에 꼽았으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같은 여기 수음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용도로도 쓴다.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리뷰나 저희 강의, 제가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맥북이나 노트북이나 연결해서 PC랑 연결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종종 이 그냥 핀마이크, 일반적인 핀마이크는 인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맥북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제가 갖고 있는 핀마이크는 이 외부 마이크로 인식을 못해요. 맥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맥북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자체에서도 외부 마이크에 뜨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간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뭐 레코더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앰프 같은 거를 중간에 껴갖고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 USB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별도의 USB 마이크가 있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뭐 세팅하는데 여러 번거로움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집에서도 이제 밤에 강의를 만들 때도 있고, 작업실에서도 만들 때가 있는데, 매번 이거를 그날 해야지 하고 갖고 갔다 말았다, 갖고 갔다 말았다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브이라브 제품은 그냥 바로 연결만 하면 돼요. 맥북에서도 바로 외장 마이크로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에서도 외장 마이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5m나 되는 긴 길이를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둘둘 말면은 다, 요 포켓 안에 다 들어가요. 전용 포켓도 있고. 포켓을 빼면 더 작아지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편하고요.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실제 촬영장에서 막상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인 미디어 유튜버 영상 제작에 필수라고 볼수 있는 마이크를 잠시 비교해보고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제품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촬영, 그리고 편집, 궁금하시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